아프리카 들깨. 아마 이 녀석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을 거야. 주인 없는 개들이라서 들깨라고 부르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들깨 자체가 종의 이름이야. 좀 작고 말라 보이는 체구와 달리 초식 동물들에겐 공포의 존재로 군림하고 있어. 보통 2, 30마리가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임팔라, 가젤 같은 애들을 사냥하는데 단순히 추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호위 등의 전술까지 쓰고 탈진 포식으로도 유명해. 사냥감이 탈진할 때까지 무려 1시간 동안이나 끈질기게 추격한대. 1시간! 이런 끈질김 때문인지 그 성공률이 무려 60%나 됐다고 해. 3마리를 노리면 그중 2마리는 잡아먹는다는 거지. 힘이 훨씬 센 사자나 하이에나보다도 2배나 높은 수준이야. 놀라운 건 이뿐만이 아니야. 동물학자들은 이 녀석들이 자꾸 사냥전에 재채기하는 걸 발견했어. 이게 뭐지? 사냥전에 이렇게 목 푸는 것도 아니고. 2017년 동물학자들은 이 재채기의 정체를 조사하고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해. 이 재채기의 정체는 바로 사냥을 나갈지 말지에 대한 투표였던 거야. 야, 사냥 가자. 얘도 애취, 쟤도 애취. 그런 만장일치, 사냥 출발. 이런 식으로 투표했던 거지. 재채기를 하는 개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냥을 떠날 확률도 컸다고 해. 그러니까 단순히 우두머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이 집단 지성을 활용하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아프리카 들깨를 보고 어떤 망가진 생태계를 복구할 방법을 떠올렸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는 고롱고사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어. 원래 123종의 포유류가 살 정도로 다양한 종으로 구성된 생태계가 있었는데 1977년부터 무려 15년간 진행된 인간들의 내전으로 모든 게 변해버렸지. 고롱고사 국립공원에 있는 대형 포유류의 90%가 식량 등의 목적으로 죽임을 당했어. 내전이 끝나고 초식 동물들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긴 했지만 한 번 균형이 깨진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어. 가장 큰 문제는 포식자들이 없어졌다는 거. 그나마 포식자 역할을 할 이 사자들도 그 수가 워낙 적었고 주로 매복 사냥을 해서 긴풀이 나 있는 한정된 영역을 선호했대. 공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었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원래 숨어 살아야 할 초식 동물들이 서식 영역을 벗어나서 초원을 아무렇지 않게 막 돌아다녀. 그리곤 풀을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기 시작했어. 미국 프린스턴대 연구진은 고롱고사에서 포식자들이 없어지면서 숲에 살던 임마발라 영양이 평원으로 진출했고 그곳의 식물종들을 감소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어. 사람들은 고롱고사의 생태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이 아프리카 들깨를 풀기로 했지. 실제로 고롱고사의 초원에 등장한 아프리카 들깨는 포식자로서 역할을 잘 수행했어. 이 아프리카 들깨들은 사자와 달리 넓은 평원을 뛰어다니면서 초식 동물들에게 진짜 위협을 줬거든. 이 실험을 시작한 지가 아직 2년밖에 안 돼서 아프리카 들깨가 생태계에 준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생태계가 원래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해. 초원을 활보하던 임마발라 영양들도 다시 은둔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 아프리카 들깨들도 멸종위기 동물인데 최근에는 이 아프리카 들깨들 사이에서 새끼가 태어나기도 했어. 2년 전부터 시작한 이 실험에서 사람이 투입한 아프리카 들깨는 총 29마리인데 현재는 85마리까지 늘었다고 해. 전 세계에 1,500마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이 아프리카 들깨들이 그 수가 점점 회복돼서 자유롭게 초원을 뛰어다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사람에 의해 망가진 생태계를 복구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